드디어 전국민을 들썩였던 나는 솔로 16기 옥순과 영숙이 화해했다. 최근 옥순은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에서 자신의 험담을 하는 영숙을 대형 로펌을 통해 고소하기로 발표하면서 두 사람의 골은 점점 깊어져갔다. 하지만 고소 발표 며칠 뒤 언니인 옥순이 먼저 영숙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었다. 긴장문의 편지는 옥순이 영숙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였다. 이 글을 상철이 영숙에게 전달해 주었다. 해당 내용에는 옥순은 처음에는 각자 갈 길 가면 된다고 생각하여 들려오는 험담에도 신경을 쓰지 않았으나 세 번째로 들려오는 험담에는 정말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 고소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옥순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었다. 영숙에게 사과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영숙의 잘못을 실수로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옥순이 원한 것은 앞으로 무엇을 하든지 옥순 자신을 언급하지 않겠다. 약속만 한다면 고소는 하지 않겠다는 글이었다. 하지만 옥순은 만약 고소를 시작한다면 무조건 끝까지 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영숙에게 너가 지혜롭게 판단해서 주말 안으로 답장을 달라고 전했다. 영숙은 카톡으로 직접 보내줘서 고맙고 한번 만나서 사과하고 싶은 부분도 있고 얼굴 보고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영숙이 옥순이 먼저 내민 손을 잡은 것이다. 이에 옥순은 영숙이가 서운했던 점 있으면 본인도 사과하겠다고 밝히며 빠른 시일 내에 보자고 말했다. 두 사람은 추후 만남을 약속하며 좋게 화해했다. 두 사람이 추후 만남을 실제로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중간다리 상철의 도움으로 잘 화해했길 바란다. 앞으로도 나는 솔로 16기 출연진들의 좋은 관계 유지를 바란다. 이상으로 방송과 인물을 소개하는 방송소녀였습니다. 감사합니다.